오늘 할 게임은 언인바이티드 게스트입니다. 주인공이 뭘 뭐 물건을 훔치려고인가? 물건을 훔치려고 이렇게 한 폐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공포 게임으로 만든 공포 게임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저는 똑같이 심장박동기를 달고 여기 달려 있어요. 심장박동기를 달고 게임을 할 거고요. 과연 오늘은 110을 넘길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레벨 1 라이벌 시작합시다. 일단은 영어 자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다 해석을 하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가자. 야, 근데 오늘은 또 계속 90을 넘고 있네. 심장이 미쳤나? 왜 이러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 몸이 이상한 건지.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이거를 얘기를 저기 문의를 남겼는데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앉아 있을 때 그렇게 심박수가 낮아지고 뭐 그러는 거 자체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This game is saved at the beginning of each level only. 이 게임의 세이브는 항상 게임을 시작할 때만 된답니다. One day, during rainy, 어느 날 비가 오는 그레이 시즌, 하여튼 뭐 회색의 시즌에 My beloved daughter fell seriously ill. 나의 사랑스러운 딸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 She want to rest long without expensive and rare medicine. 그녀는 비싸고 그 뭐라 그래야 되노? 비싸고 값진 의료를 없이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비싼 의료, 비싼 뭐 병, 비싼 약값이나 뭐 아니면 비싼 그런 뭐 그런 거 없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위에 심박수 측정 기준이 뭐냐고? 여기 심박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심박기가 달려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But 그러나 we are full family having barely enough funds to buy food. 우리는 가난한 집안이고 먹을 걸 사는 것도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상황이다. Fortunately, 다행히도 I met collector from the big city. 컬렉터 수집가? 나는 큰 도시에서 수집가를 만났다. He was just traveling through our village and looking for someone who could full of dedicate request. 아, 그는 지금 우리 마을을 여행 중이었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좀 값진 것을 찾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페인팅, 뭐 그림, one of each kind, 그런 종류의 비싼 그림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갖다 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Was hidden somewhere inside old mansion. 그 오래된 맨션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비싼 그림을 찾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In exchange for the painting, the collector was offering a generous reward. 그 그림을 돈으로 바꾸면 그 수집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I had no other option. 나한테는 또 다른 선택권이 없다. Not wasting any minutes.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고 I mounted the horse and head to the old mansion. 나는 말을 타고 그 오래된 맨션으로 갔습니다. I hope my daughter won't get worse. 나는 우리 딸이, 내 사랑스러운 딸이 그만 아프기를
바란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거 뭐 패드로 돼 있어, 왜? 가자. 수고하세요. 갑니다. 수고하세요. 가자. 편안하군요. 일단 지금까지는 심장 박동수가 편안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배웅을 끝까지 해줘야죠. 헤드 로브 게임즈에서 만들었답니다. 레벨 1, 어라이벌. 자, 레벨 1, 도착입니다. 나비 박제한 거 아니야? 뭐야, 챙겼어? 이거 뭐야? 아, 불 켜는 거구나. 뭐야, 이거 왜 여기 떨어져 있어? 챙긴 게 아니구나. 일로 가는 거 같은데. 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Attention, 주의. The Winchester Mansion does not welcome visitor without special permit. 윈체스터 가는 특별한 허가 없이 방문자들에게 환영하지 못합니다.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The trespassers will be punished to fullest extension of the law. 방문자는 법에 의거해서 가장 강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씨발, 존나 깜짝 놀랐네. 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자. 심신미약자 혹은 임산부 혹은 쫄보들은 이 게임을 시청하지 아니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봐주세요. 자, 불 켜고 별로 무섭지 않네요. 방금은 그냥 환영이었어요. 별게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그렇구만. 딴거뭐 훔칠 거 없나? 오, 여기 또뭐 있다. Servant, Martin, I hear strange sounds at night. 마틴, 나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들어. 이상한 소리를 들어. Is it you the one who making the noise? 그 소리, 그런 소리를 만든 게 너야? Are you stealing the food again? 너또 음식을 훔치는 거야? They will cut your arms off. If they catch you, 그들이 널 잡으면 너의 팔을 잘라버릴 거야. 그렇구만. 좋은 말입니다. 이래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야? 누가 오는데? 아, 누가 왔는데? 아우 씨. 삿대질하지 마세요. 아, 존나 무서운데 이거? 아,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저기 뒤쪽에 불을 붙여야 되나? 이건 뭐지? Thief, 도둑. I am on my way inside the mansion to stuff my pocket with the jewelry. 헤헤. 나는 지금 맨션 안으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이거 목걸이, 주얼리, 보석을 훔쳐서 지금 맨션 안으로 가고 있어. 헤헤. We will pick up the old dishes on the way back. We will. 우리는 그 오래된 그릇들을 훔쳐서 여길 나갈 거야. I will leave them here for now. 나는 지금 여길 떠날 거야.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도둑 뭐 열쇠야 이거? 열쇠 챙겼고요. 뭐야 이거 여기 없었는데? 뭔 소리야? 문 닫아. 문 닫아. 불 켜고요. 갑시다. 문 열고. 아니 여기 뭐 사태질? 여기 설마 이게 다 도둑들이야 이거? 이거 뭐 도둑들인데 지금 도둑들 다 이렇게 여기 메두사가 사는 거야? 설마? 그런 거야? 어? 하지 마세요. 자, 불 켜고 또 읽어봅시다. Servant. Meet you at the library tonight to discuss Martin's behavior. 우리 마틴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 좀 한 게 밤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He has been acting very strangely lately. 그는 최근에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Maybe he got infected? 설마 마틴이 감염된 건가? 무슨 감염? 이렇게 석화가 되는 감염인가? 어? 이거 뭐야? Select Pound. 아, Secret Pound? Select가 아니라 뭐 숨겨진 거를 찾았대요. 가보자 계속. 저 물건 훔치러 왔는데 물건 좀 주십시오. 그 윈체스터 가문은 망했나요? 그 남기고 간 물건 같은 게 없나요? 허허 참.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인가? 여기도 옆에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뭐야 이거 곰돌이를 썰고 있는데요? 저 뭐지? 뭐야 이거? 문을 꾹 눌러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비를 박제하는 걸 좋아하네 이 윈체스터 가문이. 다 나비나 곤충들을 박제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누가 칼을 갈고 있는데요? 자 불 켜. 어, 이거 뭐야? 이거 석상이 그건가? 아무것도 없고. 무기 같은 거 좀 주면 안 되냐? 무기 같은 거 좀 주면 안 될까? 석상을 근데 왜 준 거지? 아이씨 좀 오지 마세요 아이씨. 아 참. 창피해? 왜 석상이 돼 있어요?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 거? 뭐야 이거? 곰돌이가 칼 들고 있던 곰돌이가 한번 썰고 갔어요. 누가 날 따라오는 건가? 여기 못 지나가는데? 여기 뭐 이래저래 뭐 뜨는 것도 없고. 뭐지? 여기 못 지나가는데 아예? 점프? 아 점프 되네. 가자. 앉아. 됐다. 갑시다.
일자 진행이라서 그렇게 일자 진행이라서 그렇게 뭐 빡시거나 하진 않는데 이쪽으로 가야 하나?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방금 내가 저쪽에서 열쇠를 열고 나왔잖아. 내 밖으로 나가야 되나? 뭐지? 밖으로 나가야 되나? 여긴가? 여기 아닌데? 무슨 퍼지는지 모르겠네. 석상이 아까 전에 저쪽에 하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우! 뭔 소리야 이거? 아 저쪽이다. 어 저기 석상 있었다. 저기다가 이 석상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먹은 석상. 여기다 내려놓는 거 아니야? 아이 여긴가? 어디지? 이건 도둑이고. 아 여기도 뭐가 있네? 이거 챙기고. 어? 여기 있던 그거 어디 갔어? 뭔 소리야 이거? 다시 갑시다 계속. 없지 아무것도. 아 여긴가? 아 저기 문 열렸다. 아이씨 아이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를 시켜. 하나도 무섭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어? 저 그림 좀 주세요. 어? 뭐야 저거? 사장님. 뭐야 이거? 방금 이거 움직였어. 여기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Servant, Mr. Winchester wants to move his son to separate room. Prepare the room and let the doctor know. Mr. Winchester 씨는 그의 아들을 다른 방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그러니까 분리된 방으로 옮기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방을 준비하고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Servant가 시종이란 뜻인가? 여기 저 새끼 뭐야 저거? 이 새끼 뭐예요? 너 이 새끼 너 장육 귀신이니? 너 이 새끼 어떤 새끼야 이씨 뒤지고 싶은 거요? 꺼져. 자 하여튼 이렇게 가봅시다 한번. 야 이 게임 극도로 무서운데? 우와 여기 무중력 상태예요. 잠깐만 지금 나 말고도 발소리가 들리는 건가? 시크릿 파운드. 지금 나 말고도 발소리가 계속 들리는 건가 이거? 뭐지? 어디가 열리는 거야? 여기 뒤에가 열렸구나. 오케이. 저 자꾸 뭐가 자꾸 기어댕기는데 저 뭐야 저거? 자 불 켜고. 겁나 무서워. 불 켜고. 뭐지 열쇠.
열쇠 챙기고요. 가자. 또 읽을 만한 거 없나? 아, 이거 왠지 팍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개 무서운데? 열쇠를 먹었으니까 뭔가 하나 이펙트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아우 깜짝이야, 이럴 줄 알았어 개새끼들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 100 넘겼어, 100 넘겼어. 오, 어우 씨발 존나 무섭네. 오씨 아저씨, 아니 왜 자꾸 우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아저씨 그 코가 너무 커지신 것 같은데. 그 한라봉이세요? 수고하세요. 가자. 문 열어. 뭔 소리야 자꾸 이거. 와 뭐야 여기. 이 가면은 무슨 뜻일까? 궁금하네. 어 글이다 글. 자 일단 그냥 불부터 켜고 읽어봅시다. Servant, it seems I got the some symptoms as Martin. 나는 내가 마틴이랑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I will try to apply for the medical leave so that I won't impact anyone else. 나는 그 메디컬 리브, 예를 그런 거죠. 뭐 진단서 그런 건가? 하여튼 그런 거를 등록을 할 거고, 어플라이 등록을 할 거고.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처럼 임팩트 감염되지 않을 거야. 감염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전염병이 돌았나? 이 집에 전염병이 돈 건가? 아, 문이 여기는 X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뭐야? 아니구나. 야, 문 닫아. 안 되는구나. 가봅시다. 뭐야 이거?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폐가처럼 돼 있구나. 폐가가 아니라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랐네. 안녕하세요. 이거 약간 다크소울의 그거 같지 않아? 도와주는 친구? 뭐 어쩌라고. 여기다 뭐 올린, 아 저기다 올려야 되는 건가? 아까 내가 죽은 걸? 올리고? 오케이. 뭐 어쩌라고. 이제 저 사장님 어떡하라고요? 아 돌려야 되네. 한쪽을 다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나? 이쪽을 다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나? 다 바라보게 만들어. 됐나? 어? 문 열렸다. 어디지? 어디에 문이 열렸는데? 어디지? 어디야? 어디야? 어딘가에 문이 열렸거든요 지금. 이거 무조건 뭔가 하나 튀어나올 거야 지금. 100%야. 와! 와 씨발 존나 깜짝 놀랐네. 오 여기 문 열렸다. 가자. 아 근데 여기를 원래부터 문 열렸.. 아씨 심장 터지는 줄 알았는데 막. 아 오케이. 아 담았어. 아 오케이. 어, 아 여기가 문 열렸구나.
그 누구십니까? 아이씨 갔네. 이게 자꾸 뭔 소리야? 누가 자꾸 한숨을 내쉬고 지랄하고 자꾸 뒤질라고? 불키고요. 근데 이건 진짜 좀 무섭다, 이 게임은. 뭐야 이건? 랜턴인가요? 랜턴 틀어. 그렇지. 좋았어. 자, 랜턴을 챙기고 갑시다. 계십니까? 어? 누가 여기 문 닫았어요? 저기요! 아, 이제 여기를 가려면 랜턴이 필요한 거구나. 오케이, 확인. 어떻게 계십니까? 저기요. 저기요. 저기 왜 이렇게 자꾸 랜턴 왜 이렇게 자꾸 덜렁덜렁거려? 저 누가 누워 있는데요? 기어간다, 기어간다, 기어간다. 아씨, 존나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이것도 뭐야? 여기도 그건가? 돌리고 손가락질 하는 곳 그쪽으로 얼굴을 다 돌리면 되나? 갑자기 갑툭튀가 너무 심하네 이거. 얘는 돌리는 거 아닌데? 아, 얘는 돌리는 게 아니구나. 저거 세 개만 돌리면 돼요. 세 개만 돌리면 되나? 뭐 있자라고요? 다 돌렸는데? 뭐지? 다 돌린 거 아니야? 아, 이거 돌려야 되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잠깐만, 자세 좀 고치고 합시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무섭게. 누가 온? 뭐야? 야, 안 보여! 뒤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뒤를 보지 마. 뭐야, 인형은? 이거 근데, 누가 때렸어. 잠깐만, 누가 날 때렸거든? 뭐지? 비싼 거. 와. 퍼즐이 엄청 많네. X? 이렇게밖에 안 도는데. 뭐지? 방금 뭔가 도는 소리가 났는데? 양쪽으로밖에 안 돌아요. 왼쪽 아니면은 오른쪽. X. 이거 봐, 또 다시 머리가 돌아가잖아. 뭘까? 뭔가 있나? 이 아저씨가 손가락질하는 쪽으로 무조건 돌려야 되거든?
봐봐, 저기 돌아가잖아. 여기만 지나면 저 머리가 돌아가. 그러면 어딘가에 무언가가 딴게 있다는 것 같은데, X. 반대쪽을 바라보게, 이쪽을 바라보게 해야 되나? 깜짝이야! 뭐지? 뭘 어쩌라는 거지? 여기 문 열렸다. 빨리 가자. 이자 진행이구만. 누군가를 나 쫓아오는 거야? 뭐지? 돌리는 건가? 이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네. 뭐지? 뭐지? 아, 이걸 하고? 아, 안 되는데 너무 빠른데?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빨리 뛰는 게 있나? 빨리 뛰는 게 없는데? 저기 가서 저거를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뛰는 게 없거든요.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봐봐, 여기까지 오면 끝난다니까. 어떻게 빨리 가야 되지? 설마 이거 여기를 넘어서 가는 거야? 에이 설마. 일단 여기를 열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딴 데로 가보고. 여기도 막 켰고. 깜짝이야! 불 켜. 그리고 좀 읽어보자. Servant, Mrs. Winchester purchased a very large number of stone statues. What does she need them for? 윈체스터 여사는, 여사? 여사라고 하는 게 맞나? 윈체스터 부인은, large number of, 많은 숫자, large number, very large number of stone statue, 석상을 샀다. 그게 왜 필요하지? 그게 어디에 필요하지? 라고 얘기하네요. 석상을 샀다는데? 석상. 석상을 사면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게 그 석상인가? 아우 쉣!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야? 거미야? 열쇠다. 어우 씨발. 삿대질하지 마, 이 개새. 여기 약간 인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우와. 오, 문 열었네. 그러면은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어디 문이 열린 걸까?
저 앞에 누구 있어요? 뭐지? 침착하게 지나가, 침착하게. 뭐야? 아, 씨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데 또? 뭔가 무서운데? 어딘가에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그게 어디지? 아, 여기구나. 여긴가? 여기 맞나? 내가 아까 이쪽으로 왔잖아. 이거를 돌려서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이 어딜까? 이 정도면은 저긴가? 아니, 어디에 문이 열린 거야? 저 밖에까지 나가야 되나? 나가보자, 밖으로. 이쪽인가? 잠깐만요, 저 길을 잃었어요. 어디에 문이 열린 거지? 지금? 됐고, 이거 다 됐고, 요 안쪽인가? 아니, 발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내가 걷는 발소리보다 더 많은 발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지? 기분 탓인가?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가야 하나? 아닌데? 뭐지? 길이 어디죠? 길좀 알려주세요. 노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인데? 뒤쪽인가? 아닌데? 여기 내가 왔던 데잖아. 이미 문이 열렸고. 여긴가? 아닌데? 이게 내가 아까 들어간 곳이잖아.
여긴 지금 산사태가 났어. 이건 뭐 주빵 때리면 안 되나 그냥? 화생새 어서고. 해야지. 잠깐만. 아니 도대체 어디야? 길을 모르겠어, 길을. 59분 되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씨밤 길이 어디야 이거? 아 여긴가? 찾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비싼 지금 저제 딸을 살려야 돼요. 저한테 비싼 그림 좀. 비싼 그림 좀. 오호, 비싼 그림이다. 뭐야 저거? 와, 그림 보더니 잠깐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아니구나. 이건가 그림이? 착. 뭐야, 갑자기 106까지 올라간다고? 아, 드디어 내 딸을 살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드디어 내 딸을. 어, 야야야야, 뭐야 이 개새끼야 너. 뭐야 저 총이야? 뭐야, 그림 가져갔어.